AI 앵커가 알려드리는 경상북도 핫 이슈. 땅 60초만. 집중 좀 해! 경북 최대 수건 사업인 중부선 문경 상주 김천 연결철도 건설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중부선은 서울 수서에서 경남 거제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388.7km의 간선철도로 이중 문경 상주 김천 철도가 개통되면 수도권, 충청권, 남부권을 잇는 새로운 철도교통망이 될 예정입니다. 문경 상주 김천 철도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단선전철 69.8km를 건설해 준 고속 열차인 KTX 이응 열차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수서 문경 구간은 2024년, 김천 거제 구간은 2027년 개통 예정입니다. 2030년 철도가 개통되면 수서 문경 65분, 수서 상주 75분, 수서 김천 90분 이내로 100분이나 이동시간이 단축됩니다. 생산 유발효과 2조 7,87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 2,321억 원, 고용효과 약 1만 9,839명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역세권 개발 및 구도심 재생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됩니다. 끝없는 가능성을 또 한 번 증명해 보인 경북도, 중부선이 무사히 개통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